전담자여,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그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 그것이 비유컨대 꿈속의 사람이 꿈꿀 때는 없지 않다고. 꿈꿀 때는 분명히 몽중세계가 있거든. 꿈에 보고 듣고 느끼고 인식하고 고통받는 것이 있다 이 말, 없는 것이 아니지만 급지어 생활에는 꿈을 깰 적에 이르러서는 요무소득이야 마침내 얻을 바가 없어. 아무것도 꿈도 없거니와 고통받을 것도 없고 몽중세계도 허망해서 없는 것이 무소득이야. 이무소득도 부처님도 설법을 그 이상 더할 수는 없어요. 비유로, 꿈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 중공화가 멸어 허공에 온갖 허공 꽃이 허공에서 사라지네. 정말 결정적인 사라진 곳이 있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니, 허공 꽃이, 은병이 없어지면 허공 꽃이 없어질 때가 있죠. 허공꽃이 없어졌다고 해서 없어진 그 자리가 고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원래 없는 거니까 허공꽃은. 하이고 무슨 까닭이냐? 무생천구라. 생긴 곳이 없기 때문이다. 허공꽃이 생긴 것이 없다. 일체 중생이 무생 중에 망년 생멸하라. 일체 중생들이 원래 생멸이 없는 가운데서 생기는 것이 없다. 허공꽃이 생긴 것도 없고 문양이 본래 생기는 것이 없다. 그런데서 원래가 불생불멸인데 불생불멸이 바로 진여입니다. 원각이고 거기에서 본연시 망령교의 불생불멸을 불생불멸로 보지 못하고 생멸로 본다. 생기고 사라지는 것으로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보나. 그러므로 생사에 윤전한다고 말한다. 윤전은 바로 윤회입니다. 바퀴가 돌듯이 생사에, 생사가 쉴새 없이 생사에서 늘 돌고 도는 그런 윤전 생사라고 말한다. 건남자여, 연애께서 연애의 인기에, 인기란 말은 투행하는 첫 불반, 첫 번은 인기라고 합니다. 보살도를 닦을 때가 인기고 성불을 할 때는 과지라고 합니다. 인기 과지. 성불하기 전에 수행할 적을 인기라고 합니다. 원인. 꽃이 필 때와 같은 때가 인기고 꽃이 피어가지고 열매를 내릴 때는 과지죠. 그와 같이 과지는 성불할 때고 인지는 성불하기 전입니다. 인지에서 원각을 닦는 것입니다. 원각의 도를 처음에 성불하시기 전에 보살로 계실 때에 여래께서 원각을 닦는 것이 그것이 바로 허공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닦을 것도 없고 또는 징득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수무딩이라 닦을 것도 없고 또한 체득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또 현실 세계에서는 닦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닦는 거죠. 원래 병이 없는 자에게는 약을 먹을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현재 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약을 먹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약을 먹는 것이 원각을 닦는 거나 똑같은 거요. 원각을 닦는 그것이 바로 허공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근본을 사무쳐 깨달았기 때문에 곧 윤전이 없다. 곧 생사에 윤회하는 것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몸과 마음이 저 생사를 받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위대하시죠. 우리는
몸과 마음이 나고 죽는 생사를 받는 게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저 나고 죽는 생사를 받는 것조차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천상천하 유아숙존이라고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는 제일 가는 성인 중에 성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기작공의요 본성무고니라. 기작공으로서는 그걸 조작으로 조작을 통해서 억지로 만들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생사를 받는 것이 없는 그 도리가 일부러 과식을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본래부터 없다는 거요. 본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그건 없는 거예요. 본래 없는 거예요. 생사가 본래 없고 위명도 본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신본정 왕본공처럼 이런 말 꼭 적어놓고 두고두고 보셔야 됩니다. 파묻혀서 알 때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렇잖아. 내가 적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체만 딱딱 적으니까 저만은 노트 해놓고 메모 해놓고 두고두고 한번 음미를 하셔야 됩니다. 나고 죽는 생사가 본래 없다는 불교입니다. 그래서 생과 다가 본래 없다는 거예요. 그 도리를 정말 사무쳐 아면 견성성불했다고 하고 불교를 수십 년 수백 년 믿더라도 그 도리를 모르면 수박하다. 수박은 쪼개서 그 속에 단맛을 먹어야 수박 제맛을 알지 수박 겉을 핥아봐야 수박 맛이 안 나고 그러니까 불교의 인연을 수십 년 수백 년 가졌더라도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말은 부처 불자는 각이라고 번역하자면 각 불타라고 하는데 한자로 부다 인도말로 불타라고도 하고 부다라고 하는데 각자라고 번역합니다. 왕자, 선자, 학자 하듯이 부처님은 대단하신 어른, 어른이라는 뜻이죠. 부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그런 교법도 역시 대단한 방법을 말씀하신 그 법이 바로 불교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깨닫지 못하면 소득이 적죠.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깨었다고 하니까 종기를 깨나 사발을 깨나 젖집을 깨나 뭐 그런 말은 기뻐놓은 소리도 하지만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말짱 깨달아. 깨닫고 보면은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우주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법무 그런 소견에서 성인은 깨달은 위대한 그런 진리로 바뀌는 거죠. 억지로 과식으로 만들어서 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 본래 없다. 생사가 본래 없는 거예요. 생사가 본래 없는 데를 없는 그 진리를 확연히 알아버리면 바로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염불 안 해도 되고 참선 안 해도 되고 애써서 6년 고행 안 해도 돼요. 단박에 깨달으면 도노, 도노성불이죠. 원각경 법문은 도노성불이에요. 단박에 깨달으면 본교법문이다. 육조단계에도 육조스님이 당신 법문이 본교법문이라고
됐죠. 본이 몇 번. 어떤 사람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제 대학교 강사하는 사람이 이자를 또 갖다 쓴 사람이 있대요. 이렇게 쓰면 틀려요. 법문이라는 말. 문은 사람의 출입을 통합니다. 법문화 성인이나 이 법문에 드나들어서 법문에 들어감으로 빠지나마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본격법문이다. 본격법문. 본격법문이란 말은 원각경은 본이란 말은 반박의 뜻이죠. 반박에 한꺼번에 빨리 신속하게 속성하는 속히 깨닫는 이런 지하의 본망 행사 그러한 법문이다. 이런 지하의 본망 행사 울록동자라고 하죠. 행사를 반박의 이력을 막아주는 거. 서지식 법문 듣고 이런 지하의 본망 행사 본망 행사 그러한 법문이 본격법이에요. 원각경은 본격법이에요. 수십 년, 수백 년 닦아서 성불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입력시키지 마세요. 입력시킨 대로 되는 거예요. 반박에 성불할 수 있는 도리가 있다 라고 입력을 시켜요. 세례를 그렇게 해야 본격법문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열을 올려서 하는 대로 반응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네? 나는 조금 자신만만한 그게 있어서 말이 자신만만한 거예요. 다 아시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면서도 다 죽어가는 소리를 속으로 비들한 주먹들어가지고 자신만만하지 못하니까 자신만만한 것은 그만한 자기가 아는 힘이 있을 때 자신만만하죠. 옛날에는 나도 달렸어요. 선생님이 옆에가 있던지 그러면 말을 잘 못하겠어요. 선생님한테 주눅이 들려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내 발로 걸어갈 수 있고 나도 선생님 이상으로 능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생긴 후로는 선생님 아니라 선생님 할배가 공부하도 도리에서 내가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고 내가 돌이켜본다면 아는 힘, 모르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는 깨달음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한 그래서 내 이름을 각성이라고 했는데 정말 각성이 드는지는 다음 문제입니다. 저 지각자도 저 알고 깨닫는 것도 본래는 눈에도 없고 생사도 없고 닦을 것도 없고 성불할 것도 없기 때문에 그걸 안다는 것 그 자체도 사실은 부질없는 거죠. 아까 허공꽃과 같은 줄 알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허공꽃과 같은 것으로 알고 느끼는 알고 깨닫는 그것도 마치 허공과 같다. 허공이라는 텅 비어서 모양새가 없잖아요. 물길같이 형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텅 비었다 그러면 공한 거다. 지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그런 것도 역시 허공과 같은 거죠. 허공인 줄 아는 것도 또한 허공의 꽃 모양과 같다. 꽃 모양이다. 또한 그 지각성이 또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렇다 해서 지각성을 부정해서 지각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지각성이 있는 거지. 있는 거지만 있다는데 걸리지 않기 때문에 있어도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묘한 겁니다. 있어. 있는 게 아니오. 그러니까 묘한 것은
입속에 차가 중요한 거예요. 이빨보다. 이빨을 딱딱 해가지고, 이빨을, 치과 병원이 생길 정도로 되었죠. 서울대학교에서 치과대학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관상대학 천문 보는 거 같고, 옛날에 복술 같은 건 다 없앴죠. 국가에서 안 하죠.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 그러나 치과 같은 건 만들었거든. 이빨을 잘 상하잖아요. 그런데 묘한 것은 이빨이 아닌 혀는 잘 안 상하죠. 혀가 부드러우면서. 이빨은 고정되어서 그래. 혀는 마음대로 이렇게 오그랐다 핀다 우로 올렸다 밑으로 내렸다 자유자재야. 자유자재한 놈은 당하는 것이 별로 없어. 빈말은 크게 다치지 않는다. 그와 같이 묘한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어느 사물에나 어느 피노에나 또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병고 행란에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묘한 진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자에게는 증가하면 지각성이 없다라고 말도 하지 않죠. 만약에 지각성이 없다라고 고정시켜서 그렇게 고집성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아직 법집이 돼요. 불교에서는 아직 법집, 그게 가장 결국에 큰 얘기야. 아직하고 법집하고. 이 두 가지만 초월하면 성불합니다. 나라고 하는 본래 무아인데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나가 있다라고 착각을 일으켜서 고집을 내는 것은 아집이라. 나뿐만 아니라 객관의 세계 우주만법도 본래 없는 거예요. 오원이 다 통했어요. 물질계 정신계가 텅텅 빈자리. 그런데 모든 범부들은 우주만법이 있는 걸로 여기죠. 객관의 세계가 있다고 보는 그것은 법집이라고 해요. 법집을 떠나기는 더 어렵죠. 자기 자아를 부정하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자아 외에 이 천진만물을 우주만물을 다 없다고 보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런 경지까지 가야 돼요. 꿈속에 장자는 나비가 되었는데 나비가 되었을 때 꽃동산에 꽃을 좋아했거든. 나비가 될 때는 꽃을 탐내고 꽃만을 가장 즐기는 그러한 생각을 내거든. 나비가 됐을 때는 나비가 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 같은 게 아집이고 나비가 돼가지고 장자, 장주, 장주라는 사람 고교의 장자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 장주, 장주라고도 하고 장자라고 하고 장자 라매경에 나오는 거. 꿈에 보람 꽃동산 꽃을 보고 꽃을 즐기고 꽃이 참으로 있는 줄 나비적에 그렇게 착각을 일으키는 것은 법집이에요. 그렇게만 이해가 되죠. 그와 같이 우리 현실 세계가 다 우리의 관념적으로 우리의 잡념이나 인식이나 번외 망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그 관념을 법집이라고 해요. 아직 법집을 다 떠나면 성불을 하죠. 그래서 유물을 구견하면 있고 없는 것을 모두 다 떠나게 되면 버리게 되면 이것은 정각에 수순한다라고 말한다. 정각이란 말은 청경각. 청경각이 바로 원각입니다. 원각을 잘 따라서 수능하고 수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유물을 다 떠나야 되지요. 유물한 말은 아까 지각이라고 하는 것도 허공과 같아서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없는 거라고 했죠. 그렇다 해서 또 지각성이 없는 거라고 말하지 못한다 하니까 그건 있다는 것을 전제적으로 말한 건데 있다 없다 하는 그 관념이 우리 중생들에게 아집하는 법칙이 그것을 다 떠나야만 청정한 각, 청정한 깨달음, 원각에
수능한다고 거기에 잘 부합해서 원각을 잘 따라서 수순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상당히 어렵죠. 울고 들어가서 웃고 나옵니다. 울고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판다 쥐었죠. 모르잖아요. 마이크가 잘 안 됩니다. 저쪽에 있는 거 회원 마이크 좀. 회원 마이크 안 되는데. 네? 아, 이렇게 돼요. 오랫동안 피는 마이크 안 했어. 네, 되는 거. 저 입장하는 거. 아직 버스킷도 신경 쓰이네.